다 높았나? 아이, 배고파. 아이고, 다들 계셨군요. 아유, 그렇지 않아도 밤참을 만들어뒀는데. 밤참이라니? 난 괜찮네. 저 나주댁! 내 마음만 바뀌었네. 이 글 공부 중에 밤참 내 졸음이 와서. 예. 아휴. 그 먼 과천까지 함께 가주셔서 아휴 참말로 고맙습니다. 샌내가 선비님들 덕분에 마음이 놓입니다. 아니 왜? 왜 나한테만 이걸 고마움을 어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정성이 들어가 그런가 주먹밥이 어찌리도 큰지 나도 글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가 포기나 우리 들어가서 먹을까요? 가지 좀 가지 이거거든. 천천히 드셔요. 단호는 배 안 고파. 같이 먹자. 전 괜찮아요. 드시고 그릇만 내놔 주셔요. 근데 단호, 요새 좀 이상하지 않아? 비 때문인 것 같긴 한데, 과천까지 다녀온 것도 그렇고. 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지? 그러게. 강산이 자네, 표정을 보니 뭔가 아는 눈치인데? 하긴, 유아도 모르는 걸 자네가 어찌 알겠어. 자넨 내가 사람이 좋아 보이나?